안녕하세요. RSJ입니다. 키네틱센트라고 해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요즘이 아니네요. 이미 유행한 찰흙 같은 모래예요. 키네틱 샌드들이 있었는데 색깔이 좀 예쁜 키네틱 샌드는 여기 매드메터라는 브랜드에서만 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건 키네틱 샌드, 블루메터, 퍼플메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귀엽죠? 자,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성의 지붕.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기둥 이런 모양으로 하게끔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약간 속임수인 게뭐 물론 여기에 화면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와 있지만 여기는 8 pieces 8조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두 개, 이 아래 부분까지 포함한 거더라고요. 한번 포장을 열어볼까요?
먼저 파란색부터 꺼내볼게요. 진짜 예쁘네요. 일단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손에 묻어나는 그 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분명히 마른 모래인데 스펀지 같은 느낌? 특이하네요. 만지는 대로 다좀 뭉쳐볼게요. 손에 요거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딱 요만큼 한 조각 아이들이 실내에서 갖고 놀기 되게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것 같고 좀 아쉬운 건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마른 찰흙 같은 느낌에 가까운 것 보라색 메탈을 꺼내볼게요. 삼키면 제식 위험이 있다고
파란색보다는 보라색이 조금 더 예쁜 것 손에는 아무것도 안 묻네요. 제가 꼬맹이 때는 놀이터 가서 모래를 이렇게 쌓아두고 입구부터 가운데까지 열심히 판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서 파요. 쪽에서 조금씩 파가지고 최대한 가운데를 이어요.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터널이라고 물 흐르는 걸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실내에서 모래놀이를 하네요. 이게 보면 갈라지는 모양 다 보이시죠? 그런데 손에 하나도 묻지도 않고 약간 아주 약간 촉촉한 느낌이 닿아서 누를 때만 느껴지고 만지고 나면 보송보송해요. 똑똑하고 실내에서 가꾸놀 만한 예쁜 모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놀이터에 가면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다져서 쌓아요. 동그랗게 흙을 잘 다져가지고 가운데를 서로 이렇게 뚫리게 파요. 최대한. 그래서 뚫리면 물을 부어가지고 터널이라고 하면서 자주 놀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실내에서
실내에서 놀수 있는 모래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귀엽지 않나요? 고고
방금 전에 이걸로 뭉개져요. 가지고 오실 때 주의하세요. 진짜 칼은 위험하니까. 원상 곡. 뜨는 것 같네요.
조금 섞여 들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만드자 거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낯선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고운 젖은 듯한 그런 진흙 같은 느낌이 나는데 손에는 물기가 안 묻고 잘 옮겨붙어요. 파란색 조금이랑 섞어볼까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고 있다가 느낀 건데 드는 생각이 색깔이 없는 키네틱 샌드는 상관이 없는데 좀 색깔이 있는 이런 키네틱 샌드는 섞이면 섞이는 나름대로의 색깔도 참 예쁘기는 하지만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안 섞이도록 꼭 분리를 해서 보관해야 될것 같고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색이 섞이는 느낌보다 모래 알갱이 사이로 각자 다른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펼쳐보면 아주 미세하게 보여요. 저희가 동그랗게 하는 거잘 못하는데. 이런 색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색이랑 색깔을 더해서 이 색깔이 재미있기도 하고.
때 어떻게 빼지? 온전하게 빼고 싶은데. 짜잔. 윌레스와 그로밋이라는 스톱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차르 인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이 달나라에 가서 요런 모양 치즈를 크래커에 썰어가지고 올려서 막 이렇게 발라요. 근데 그게 꼭 찰흙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중독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볼까요? 색깔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품이 그냥 좀 차이가 있었던 건지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더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만지는 느낌은 파란색은 좀 스펀지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보라색을 만지는 느낌은 조금 더 찰흙에 가까워서 저는 보라색이 더 만지기 좋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파란 빛이 돌죠? 했었는데 얘가 여기 꼈어요. 보라색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찰흙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모래 알갱이 사이가 이렇게 더 단단하게 결합되면서 응집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기 껴버렸어요. 빼려면 얇고 기다란 막대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빼야 될것 같아요. 안 빠져. 보였어요? 약간 우유 섞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놀아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뭐 액체 괴물이나 슬라임 있죠.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만지작하면서 만들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로지 이 만지는 질감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묘한 중독성이 파란색은 말한 것처럼 좀 수분감이 덜해서 이렇게 약간 툭툭 끊기는 게좀 보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왠지 그냥 물 뿌리면 될것 같기도 한데 혹시라도 물 뿌렸는데 이 수분감을 조절하는 게 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는 건 진짜 엄청 쉽네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꽁꽁 찍어주면 내가 알아서 가지고 놀아봤고요.
해보는 것도 그러면 저는 더 가지러워 놀러 가볼게요. 안녕.